수소 산업이 다양하게 네. 구성되고 발전될 것 같은데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그 수소 전기차 쪽에서는 현대차가 진짜로 약진을 많이 해서 부품 국산화도 많이 이루고 거의 뭐 세계 탑 클래스에 맞고요. 그렇지만 수소 충전소를 보면 아직까지 기술이 좀 미흡합니다. 우리 수소 충전소를 보급을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이제 우리 제품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도 외산 제품에 의존하는 게 많아서 95%인데 제가 통계 어디 보니까 그거는 아마 자동차일 겁니다. 수소 충전소. 아 지금은 네, 그러면 자동차는 국산화가 많이 됐는데 사실 네, 아마 그 그러니까 충전소 부품이 국산화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건설할 때는 아직도 약간 신뢰도나 그게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 외산 부품이 많이 쓰이고 네. 제가 보기에는 일단 수소 충전소를 건설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가능하면 거기에 들어간 부품들을 이제 국내 기술로 맞아요. 공급을 네. 많이 하고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언제까지 부생수소만 쓸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수소를 LNG를 개질해서 수소를 바로 생산하는 그 기술을 일본은 가지고 있어요. 아, 예, 예. 우리도 지금 저 국가 과제를 진행 중인데 그게 빨리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서 그 기술이 국내에 이제 국내 기술로 쫙 퍼지게 되면은 이제 내륙까지 우리나라 전체가 아마 수소 에너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이 수소 산업은 특히 수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이제 형성기고 네. 이제 막 이제 같이 스타트하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네. 정부의 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뭐 충전소도 깔아주는데 네. 도움을 줘야 되고 또 각 그 시장 형성되는데 네. 또 여러 가지 뭐 시험이나 인증해주는 그런 문제, 네. 그다음 그 초기 시장 창출하는 문제 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정부가 좀 역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이 생각할 때는 이 정부가 무슨 역할을 더 하거나 아. 앞으로 해야 될지 생각하시나요? 정부에 부탁드리자면 아쉬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먼저 이 수소 충전소 뭐 설비나 안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한국 가스 안전공사가 있어서 거기도 네. 충분히 잘할 걸로 알고 있고 규정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 잘할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수소 충전소 설치나 이런 데 있어서 규정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더 엄격해요. 네. 그래서 많이 완화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엄격해서 아마도 계속적인 좀 완화가 필요하고 또 일반인들이 내 곁에 수송소에서 불안하지 않게 우리가 홍보 활동 이렇게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차이가 나는 게 수소 충전소를 아까 대표적으로 일본, 미국, 유럽이면 주로 독일, 유럽, 그다음 우리나라가 이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차이가 나는 게 일본하고 미국하고 유럽은 대부분 민간 회사가 주도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정부가 보조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아주 특이하게 정부가 끌고 나가고 민간이 따라가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성공할 수도 있는데 사실 위험한 게 민간이 자발적으로 들어가고 정부가 끌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 수소 충전소 사업에 민간이 들어올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수소 충전소가 처음에 짓는데 투자비가 많이 드는데 지금 차가 많이 없으니 차가 뭐 일주일에 한 10대씩 오면은 충전소가 망하겠죠. 그래서 이 수소차가 많이 보급되기 전에는 충전소 투자자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부가 운영비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최근에 그 법적 근거는 마련이 됐고요. 미국하고 일본이 다 보조를 해주고 있어서 초창기에는 그쪽 보조가 꼭 필요하고요. 반드시 수소 전기차하고 수소 충전소하고 균형을 맞춰서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만 많은 그렇죠. 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 균형을 잘 맞춰서 보조금을 좀 보조금을 일단 많이 만들되 그 안에 최대한 조합을 잘 맞추셔서 좀 잘 나눠서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대로 지금 현재 그 수소 충전소 초기에 손실을 많이 할 수 있는 운영비 관련해서는 법적 근거는 극히 최근에 한 지난달에 마련이 됐는데 그 부분이 좀 실제로 실행이 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수소 충전소 관련 가능하면 좀 초창기에 좀 집중 지원을 해서 적어도 몇백 기까지는 올리고 난 다음에 민간이 자생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